선수와 정경훈 선수, 정경훈 선수와 신상호 선수의 경기 역시 마지막 좋은 장에서 경기가 끝이겠네요. 정경훈 화이팅! 자, 정명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12시 지역을 차지한 정명훈 선수고요. 김성기 선수에게 또 우리의 일격을 당했던 신상호 선수가 네. 9시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네. 괜찮았는데 그 앞마당 넥서스 깨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운영이 굉장히 좋았죠. 상대방 배럭스를 깨뜨리면서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도 지연시켰고 자신은 앞뒷마당 가져가고 3시적 가져가고 스테이시 스틸도 활용해 깨격파 가는 구도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리플레이를 잠깐 살펴보니까 그 타이밍에 자원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후속 병력이 드라군으로 생산되면서 병력 충원간 딜레이가 좀 있었고 결국 스테이시 스필드가 풀려버리면서 뭐 이승원 해설이 말씀하신 대로 테란 입장에서 전화위복이 됐죠. 네. 게이트웨이가 7개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미네랄이 꽤 많이 남는 그런 약간은 아쉬운 모습을 신상호 선수가 보여줬었습니다. 예, 거기서 질럿 보강하면서 그렇게 스테이시 스필드에 의해서 묶여있었던 테란의 탱크 병력을 완벽하게 소멸시키고 5시를 지킨 상태에서 테란의 추가 확장에 대한 압박이 리콜로 들어가든 스테이시 스필드로 들어가든 해서 들어갔다면 그 상태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자, 하심을 뒤로 한 채 네. 해저 부활전을 치러야 되는 신상호 선수. 뭐 아쉽기는 마찬가지죠, 정경호 선수도. 네, 아마도 신상호 선수도 그때 왜 이렇게 자원이 남았지? 그때 조금 더 병력 생각하면서 뽑을 걸.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경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으면 남을수록 특히나 또 이제 자신이 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경기를 그르치면 좀 많이 남거든요, 마음에.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다음 경기 집중하는 게 네. 네. 조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신상호 선수의 카페에서 만들어주신 것 같네요. MSL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회자부활전을 펼치고 있는 신상호 선수 넥서스. 네. 바로 이제 다른 프로토스도 종종 보여줬었던 네.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보면은 네, 조디악에서 프로토스들이 승률이 높습니다. 네, 4연승 중이에요. 김태경, 윤용태, 허영무, 프로토스 이영호. 네, 이렇게 4연승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계까지 드리고 있는 신상호 선수였습니다. 정차루는 정명호 선수에게 좀 따라줄 것 같네요. 일단 일반적인 코스는 아래로 가는 건 예. 3시 방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예. SB. 예. 둘이 안 따라주겠네요. 둘이 마주치면서 반응이 예. 자, 나란히 올라가다가 예.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 틀 것인가? 어쨌든 다시 내려가는 건가요? 정찰이 아니네요. 제가 좀 늦게 차게 생겼습니다. 제일 늦게 찾아요. 이 루트는 그렇게 됩니다. 노게이트 더블인데 네. 제일 늦게 찾으면 GS까지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는 신상호. 좋지 않죠. 예. 어제 전상욱 선수도 이 맵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패배를 보고 죽었어요.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었는데 신상호 선수가 못 보고 잡혔네요. 그리고 네. 정명훈 선수가 신상호 선수의 이런 플레이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머린이 나와서 맞이하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투팩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자, 정명호 선수 예. 돌아가고 싶어하는 신상호 선수를 상대로 일단은 예. 주먹을 꼭 쥐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투팩이 아주 공격적인 운영이거든요. 예. 한번 찔려서 만약에 복구 그리고 정찰도 지금 중간에 프로브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상대방이 원팩에다가 앞마당을 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가장 늦게 예. 신상호 선수의 진영을 확인하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일단 질럿들과 질럿둘과 프로브가 하나 올라가는 예, 네. 질럿둘이 나가는 것 자체도 지금 봤죠. 자, 이거 입구라도 그렇죠. 입구라도 막아놓으면 좋죠. 자, 가로막아서 이게 들어가 버리네요. 예. 예. 비켜봐. 드라곤 둘 다 안 들어가 버리고 자,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서 버리는 신상호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봤어요. 다. 자, 이제 정명훈 선수는 이제 투팩을 선택했으니까 앞마당 네. 밀어서 경기 끝내야죠. 네. 예, 데미지 확실하게 줘야죠.
근데 어설픈 병력이 나오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병력이 한번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투팽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노게이트 더블 출발이었다고 하더라도 투게이트웨이에서 나오는 조합된 병력, 투질럿 뭐 드라곤 쭉쭉, 예, 이 병력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설프게 잘못 싸우면은 한 대 한 대 맞는 게 커요. 한 대 한 대 맞고 마인 제거되고 이런 거 큽니다. 예. 확실하게 가야 돼요. 이게 예. 돌아가는 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지고 다 털었네요. HP는 바닥이고. 예. 잘 싸운다는 그 조건은 쌩쌩할 텐데. 아, 정명훈 선수 지금 안 좋은데요. 예. 아, 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건가요? 아, 눈 올라갑니다.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려면은 지금 벌처 관리가 생명이었습니다. 벌처를 확실하게, HP 관리와 마인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고, 이제 치고 들어가면서 슬금슬금. 주인 라인을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드라우리치 파크고. 드라우리치 파크고. 투 탱크, 3탱크, 3마리에 4벌처입니다. 자, 앞에 요게 질러 두 개만 빠르게 제거를 하면은 나머지 병력하고는, 네, 마인 매석 하면서 싸울만 하거든요. 빨리 제거해요. 마인 매석하기 위해서 파고 들고 있는 벌처입니다. 대럭이 예, 미끼역할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자, 마인 제거 다 안 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지금. 일단 프로부터 대피하고, 드라우리치 앞장서면서, 자, 뛰어들어오니까 마인제거 마인제거! 자, 남은 것은 탱크네. 네, 벌처가 아래쪽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탱크가 살았어요. 탱크가 살았고, 마인 폭사가 지금 탱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마인! 자, 벌처 또 왔죠, 지금. 네, 벙커까지 건너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아, 베럭스에 왜 낚였을까요?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지고. 예. 아, 그것도 군식이나 올라가서 자리를 못 잡고. 어허! 예. 야, 그리고! 자, 신상도 집중 못하는데요. 예, 이런 플레이가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예. 윤용태 선수와의 경기에서 원종서 선수도 이런 식의 플레이를 통해서, 예, 프로토스의 프로브를 많이 잡아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연습 예. 과정에서 저렇게 몰래 내려놓는 베럭스에 대해서 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드라곤 너무 다수가 올라가서 경력이 예. 예, 입구 쪽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이 자리만 잡고 있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위협적인 병력 규모 그리고 구성이 아니었거든요. 자, 김종준 해설이 또 프로브가 다치질까 않았어요. 예. 큰 희망이 있는 겁니까? 셔틀 드랍, 그러니까 다크템플러 드랍을 네. 역습을 꾀해볼 생각인데, 아니, 글쎄요, 아직까지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터렛 같은 거 공사 안 되고 있거든요. 아니, 예. 그래도 사실 빌드는 2게이트니까 예. 확실하게 막는 방법은 3게이트까지 늘리면서 드라곤, 질러 드라곤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2게이트의 상태에서 태크를 올렸다라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베럭스 하나에 드라곤이 과민 반응하면서 올라가서 상대방에게 자리를 내준 거. 아, 정말. 자, 아, 이것도 아깝네요. 컨트롤 해줄 수 있었는데. 예. 스캔 달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이제 번...